사진과 나무입니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 않았고 그 나무들의 생장이 활발한 시기라 요즘 잡목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순집기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순집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쵸? 나무는 계속 자라는데 순집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순집기는 이르면 7월 말, 빠르면 8월 초순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은 이제 잎과 순이 굳어지고 영양분을 축적할 시기가 되며 나무들은 길이 생장이 아닌 부피 생장을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집기를 해서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는 영양분을 길이 생장을 하는데 빼앗기는 것보다 8월달부터는 나무들이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름을 8월 중순 하순부터 가을 거름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 나무들의 부피 생장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의도도 들어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입문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저 같은 초심자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제 방법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제가 쓰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